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사스의 친화미국 약사 제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노아의 종말 저자이고 현재 나이 51살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2017년도 자료에서 장수물질을 복용 후 생체 나이 57살에서 31살로 회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보충제라 하여 그분과 똑같은 장수물질을 같은 요법으로 먹어보고 싶어 하죠. 저도 그동안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복용 중인 장수물질 중에서 NMN, 레스베라트롤, 메트포르민 등을 영상에서 다루었는데요. 이런 장수물질들은 이왕이면 더잘 이해하고 똑똑하게 챙겨 먹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싱클레어 박사가 복용 중인 장수물질 중 비타민 K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작용이 있는 영양제 중 하나로 이 비타민 K2를 소개했었죠. 오늘은 특별히 이 중요한 영양소 비타민 K2를 잘 고르는 법, 즉 효과와 순도가 검증되고 또 시너지 오르는 다른 영양소와 복합된 가장 좋은 제형을 선택하는 요령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먹는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B, C, D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비타민 F가 나와야 하는데 왜 난데없는 비타민 K냐고요? 그리고 왜 이제서야 이 비타민이 유명해진 거냐고요? 이렇게 다소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영어로 혈액 응고, coagulation, 독일어도 coagulation인데요. 첫 글자 K를 가져와서 비타민 K라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원래 비타민 K는 출혈을 막는 혈액 응고 물질로 주목받았기 때문이죠. 이 경우 혈액 응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비타민 K1이고요. 그런데 비타민 K2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연구에서 452명의 건강한 성인 97%에서 비타민 K2 결핍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많은 제약회사에서 이 비타민 K2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불필요한 부형제를 넣어서 유효 성분들이 서로 들러붙는 불량품이 유통되기도 했었죠. 비타민 K,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영양제입니다. 항암, 당뇨, 혈압 개선 등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특히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챙겨 먹어도 유연한 몸, 매끈한 혈관, 꽉 차오른 뼈를 유지할 수 있는 비타민 K2. 정말 노화 방지 핵심 물질입니다. 비타민 K는 우리 생체 내에서 비타민이라기보다 호르몬에 가깝게 행동합니다. 신생아가 처음 태어나면 비타민 K 주사를 놓는데요. 이유는 비타민 K가 신생아 몸에는 거의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출혈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 K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몸이 성장하면서 비타민 K 수치가 점점 오르고 나이가 들면 다시 수치가 떨어지면서 마치 성 호르몬 같은 수치 변화를 보입니다. 다른 지용성 비타민과 다른 점은요, 이 비타민 K는 고용량에도 별 부작용이 없고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K 결핍증은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비타민 K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K1은 야채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섭취한 K1은 체내에서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다시 K2로 전환됩니다. K3는 합성 물질인데, 이것은 프리 레디컬을 만들어서 약간 독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K2인데요.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면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와 치아 등 칼슘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가 결핍되면 칼슘이 뼈나 치아 등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엉뚱한 곳인 대동맥이나 연 조직 등으로 이동해서 혈관 등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회화된 동맥이 막히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일이죠. 비타민 K2 주요 효능 한 가지,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동맥이 더욱 석회화되어서 혈관근이 딱딱해지고 혈관 수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힐 수 있고요.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죠. 뼈를 빠져나온 칼슘이 동맥에 쌓여서 경화를 일으키면 30대의 젊은 성인의 경우 급사할 확률이 7배로 치솟습니다. 이처럼 동맥에 칼슘이 쌓여갈수록 뼈의 칼슘 손실은 더 높아지고 골에 구멍이 슝슝 나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기서 비타민 K2의 결정적 효능이 드러나는데요. K2는 동맥에서 칼슘을 끌어내어 뼈로 칼슘을 이동시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 GLA 단백질이 등장하는데요. 비타민 K2가 메이트릭스라는 GLA 단백질을 카르복실레이션해서 단백질에 이렇게 고리 같은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칼슘이 딱 걸려서 이제 이게 GLA 단백질에 붙들린 칼슘은요, 동맥과 연조직을 벗어나 뼈나 치아로 향하게 됩니다. 오직 비타민 K만이 이런 작용을 돕는 물질이에요. 정말 놀랍죠. 비타민 K2 효능 두 번째는요,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K2는 뼈의 미네랄을 상당히 레벨업 해주고 척추뼈의 골밀도를 개선해서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뼈 건강으로 유명한 비타민 D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비타민 D는 GLA 단백질 어스테오칼신의 생성을 돕는다면 비타민 K2는 이렇게 생성된 어스테오칼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D는 충분히 섭취하면서 비타민 K를 안 먹는 여성은 폐경 후에 엉덩이 뼈가 골절될 확률이 두 배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골밀도가 노년기 사망률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심하여 골밀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건데요. 이것은 낮은 골밀도로 뼈가 부러져서 사망한다기보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갈수록 동맥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어서 동맥 경화를 초래하여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K2 세 번째 효능은요, 전립선암, 직장암, 간암 등의 암을 예방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비타민 K2 필수 영양 성분이 아닐까 합니다. 비타민 K2는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용량이 높아도 독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 공식적인 복용량이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 북미에서는 5에서 600마이크로그램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2와 상호작용이 있는 처방약 보충제로는요, 비타민 E가 있어요. 특히 수천 IU가 넘는 고용량 비타민 E를 먹을 경우에 비타민 K 작용을 방해하고요. 또 항생제는 비타민 K2를 합성하는 장내 세균총을 없애버려서 K2 효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혈전제, 쿠마딘이나 플라빅스를 복용하시는 분은요, 비타민 K2를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대작용을 하니까 조심하셔야죠. K2 중에서 합성물질인 MK4보다 생체 활성도가 더 높고 생체에 더 오래 머물러서 더욱 효과적인 MK7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복합된 제품을 고르세요. 특히 비타민 D2보다 더 효과가 좋은 D3가 3000 내지 5000 IU 정도 함유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서 튼튼한 골밀도, 혈관 경화 예방을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2 흡수를 돕는 지방이 함유된 제품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라이브웰 회사의 비타민 K 보충제인데요. MK7이 100마이크로그램, 비타민 D3 5000 IU,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과 정제된 코코넛 MCT 오일이 들어있죠. 이런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성분이 있어요. 부영제 중에 마그네슘 스테어레이트와 셀룰로스가 첨가된 제품은 고르지 마세요. 마그네슘은 유효 성분과 엉겨붙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요. 셀룰로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세포에 축적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의 표기를 보시면 부영제 성분에 캡슐 재료로 들어간 셀룰로스 보이시죠? 비타민 K2 제품 중에 캡슐형은 거의 모두 이 셀룰로스가 들어있으니까요. 젤라틴으로 만든 소프트 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티에이징 관리에서 뼈와 혈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 왜 몸이 뻣뻣해지냐면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우리 몸의 연조직 등에 쌓여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은 납도가 필요해 유연성엔 비타민 K2.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 K2 꼭 챙기세요. 뼈 노화, 혈관 노화를 막으면 몸이 보다 부드럽고 유연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키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